호두를 고를 때에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5분 건강입니다. 오늘 소개할 건강 식재료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알맹이가 사람의 뇌처럼 생겨서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정월 대보름에 부럼으로 먹는 대표적인 견과류인 호두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호두는 호두나무의 열매로 원래는 이란이 원산지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고려시대 원나라 사신이 들여와 고향인 천안에 심은 것이 최초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초기 철기시대 유적에서 도 호두가 출토되었다며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로부터 한국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귀신을 쫓는 부럼으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호두의 종류는 크게 한국호두, 페르시아호두, 신농호두가 있습니다. 한국호두는 페르시아호두의 변종으로 수세가 강건하고 잎에는 털이 없고 끝이 둥근 편입니다. 호두핵의 껍질은 두껍고 주름이 적으며 인이 충실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매는 9월 말에서 10월 중순에 수확합니다. 또한 페르시아 호두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량으로 재배되고 있는 우량 품종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것이 세계 호두 공급량의 66%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그럼 호두의 영양과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두는 많은 양의 지방과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호두의 속살에는 기름이 60-70% 정도 함유되어 있고 단백질 15-20%, 탄수화물 4-5% 이외에 여러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생으로 먹거나 빵, 과자, 사탕, 우유 등과 같이 먹기도 합니다. 특히 알맹이 모양이 사람의 뇌처럼 생겨서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호두는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건뇌식 품이며 기억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나 노인들에게도 좋습니다. 호두에 함유된 지방은 리놀렌산 등의 불포화 지방이 60-70%를 차지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작용이 있으며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또한 호두에는 특히 비타민 B1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피부 미용이나 노화 방지, 자양 강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호두를 고를 때에는 겉껍질이 깨져 있거나 혹은 작고 구멍이 뚫린 것은 벌레 먹은 것이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겉껍질이 제거된 알맹이만 팔기도 하지만 유통 과정에서 산패 우려가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 껍질째 파는 것이 그런 면에서는 더 낫고 알이 굵고 들어서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이 좋은 호두입니다. 호두를 손질할 때는 생으로 먹으려면 두들겨 껍질을 깨고 알맹이를 빼내면 됩니다. 호두의 껍질은 물에 잠시 불려두었다가 이쑤시개로 까면 더 쉽게 깔 수 있습니다. 호두를 사용할 때는 쪄낸 후 껍질을 살짝 두드리면 알맹이를 손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또 갈색의 얇은 속껍질의 경우는 미지근한 물에 10-20분 담가두거나 끓는 물에 식초 한 큰술을 넣고 호두를 살짝 담갔다가 건져내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호두를 보관할 때 겉껍질을 까놓은 알맹이는 금방 산패되기 쉬운 편이기 때문에 가능한 껍질째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면서 조금씩 꺼내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겉껍질을 벗긴 것이라면 밀폐용기에 담아 빛이 없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가능한 갈색 속껍질은 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속껍질에 항산화 성분 등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냉동이나 냉장 보관했던 호두를 요리에 사용할 때는 기름기 없는 팬에 살짝 볶아서 사용해야 고소한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식재료 호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다음에 또 만나요.